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장관은 오늘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다섯 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기존 한 아세안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보다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에는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습니다. 특히 기존 한 아세안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 한 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